영상 다시 시작했습니다. 베트남도 어렵나요? 베트남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동 국가들이 아까 뭐 흥미를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나? 헐. 남미 국가들은 국물이 얼마 안 되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올렸고. 이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려 그러면은 이게 국물이 100이나 되네. 여기 얘가 아, 네, 그쪽 국물. 여기 중동 지역이 하나 있고요. 남아메리카 지역이 대체로 국물을 많이 주네요. 아, 식겁했네 진짜. 군사행동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고. 아, 참, 그 스파이 미션이란 건 어디 있나요? 그 스파이 미션 어디 있나요? 어디 있지? 이거 아닌데. 아, 이거구나. 네네, 이거 일단 저장 좀 하겠습니다. 근데 국물이 20이나 필요하다 그러는데? 원래 국물 쓰고 하는 건가요? 소련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어휴, 요즘 난린데 거기. 미사일 기지와 석유 생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아군의 목표는 미사일 기지 이정 및 정유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 스파이가 장인능력 대신 미사일 공격이라는 특수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격 능력을 통해 스파이는 크루즈 미사일의 목표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 적의 핵미사일 한기 파괴 또는 방위공작 파괴.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잠깐만요. 미사일 게지 유정 정유소. 세바스토폴에 있는 정유소를 파괴하라. 세바스토폴이 여기지. 이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정유소를 하나 파괴해야 돼요. 여기 요걸 파괴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 핵미사일 뭐, 아, 미사일 그렇게. 그니까 얘가 미사일 공격 유정 파괴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헐. 아, 저게 저렇게 발사돼요. 헐씨, 어디서 날아온 거야 저거는. 아, 저렇게 된다고? 어, 재밌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파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바스토폴 아래쪽에 있는 정유소를 파괴하세요. 유정은 일단 다 파괴했고, 심페로폴 북동쪽 어딘가에 있는. 좋아요, 이건 다 됐고. 얘는 갔나?
북동쪽 어딘가에 있는 유정을 파괴하라 그랬습니다. 아, 미사일 기지 파괴하라 그랬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정유소 파괴하고요. 파괴됐네. 어, 하나 더 오네. 헐, 저게 뭐죠? 우와! 네, 임무에 성공했습니다. 아, 요렇게 하는 거군요. 전작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이게 끝이야 이게? 아, 이게 끝이에요. 좀 허무하긴 하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소련하고 못 싸우니까, 소련하고 못 싸우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 이쪽으로 이동해주고. 핵탄두요? 아, 얘들 거요? 아, 여기 하나 줄었네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거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장하고. 이번 턴에 베트남은 미션 어렵나요? 여러분, 베트남은 미션 해본 분 있나요? 없나요? 그럼 베트남 해봅시다. 얘는 곧바로 다시 이동해주고요. 베트남. 북베트남의 침략을 격퇴하고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십시오. 헐. 우리가 점령한 도시는 남베트남의 도시가 됩니다. 이거 남베트남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었잖아 원래. 도시를 점령하며 경제력이 더 높아집니다. 되게 뭔가 불합리한 미션 같다. 아, 그래서 우리는 적에 있고 미사일 기지는 없어요. 아, 미사일 기지라도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유, 그 미사일이 그래서 맞들었어요. 그래, 알겠어요. 맞들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게 맞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 미사일이 그게 진짜 유용해서. 그러니까 쟤들이 저렇게 된단 말이지. 하하, 저희 방공포가 있구나. 미사일이 좋았어요, 아무튼. 아, 여기서 다연장을, 네, 곡사포를 뽑을 수밖에 없겠네. 저는 최대한 곡사포 안 뽑아보려고 그랬는데. 헐헐헐, 뭐 하는 거야? 저걸 뽑으려 그러면은, 저걸 조지려 그러면은 복사포를 뽑을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42분 남았죠. 아직 많이 남았네. 2번, 3번, 4번, 5번.
헐헐헐 니들한테 나가라 그런 게 아닌데. 여긴 뭐야? 얘들은 뭐예요? 부페이트 항군이 왜 저기서 와? 저 뭐예요? 뭐야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쟤들 왜 저기서 와? 아니 쟤들을 왜 여기서 나와요? 미치겠다. 진짜. 아니 북캡틴 항군이 왜 북백튼 항군이 왜 저쪽에서 와? 복사포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북백튼 항군이 왜 북쪽에서 안 오고 왜 서쪽에서 와요? 일단 사이공은 점령을 하고 복사포로 일단 여기 파괴해주고 점령했습니다.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병영 때면 저기서 들어오고 나쁜 새끼들아. 지하 땅굴 왔다고요? 아 그럼 우리가 저 북쪽만 신경쓰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네. 이 새끼들한테서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복사포를 이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새끼들을 개박살 내고요, 얘들을 개박살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네.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네요.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헐 뭐야 미치겠네요. 베트남도 쉬운 게 아니네. 우리가 생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생산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당장에 요새 구축하고 아무튼 그럴 텐데. 그럴 또 재량이 안 되네. 니들은 저거 치지 말고 이거를 쳐. 여기 뭐 라이브러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군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북베트남군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얘들은 견이포 쓰고 있네. 뭐 하는 거야 이 등신들아. 저걸 저건 아예 손도 못 대나? 손도 못 대나요? 강풍포에 다 막히나요 저거?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 되겠지. 복사포로 부르 뿜뿜 해주고 이번에도 왠지 시간 제한으로 또 엿먹을 것 같다. 차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일단 쟤를 먼저 탈락시키는 걸로 목표로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남베트남군은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한군이 정말로 대단한 놈들이었네요.
걔들은 좋은 놈들이었어. 자, 저기 맞고. 헐헐, 저 새끼들은 뭐야? 저 새끼들은 뭐야? 어, 쟤들도 군대 있었네? 자, 34분 남았습니다. 34분 하면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일단 푸놈펜은 진압됐고요. 자, 풀포트 제거했고. 그럼 이제 나는 여기 부팩트네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겠지. 풀파도 제압했고요. 자, 이쪽으로 다시 재배치해주고요. 복사보 좀 뽑았니? 사포로 저 적군 그 일단 벙커부터 조집시다. 저 일로 왔죠? 여기 뭐고요? 자, 공격합시다. 한번 북진해보죠. 자, 곡사포들은 태세를 태세를 지정을 못하나 얘들은? 자,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습니다. 역시 폴포트를 먼저 해결을 했어야 됐었네. 그러니까 저기 폴포트를 해결 안 하면은 우리가 북진할 수가 없게 돼 있네요. 계속 옆에 사이공을 신경 써줘야 되는 구조네. 자,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모, 드디어 니들이 나설 때가 왔다. 곡사포
복사포는 공군 기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복사포. 야, 공기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내구력이 높네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요. 맞는데? 방창님 전쟁을 멈추고 학살을 그만두세요. 시끄러워요. 헐, 쟤들 뭐야? 오, 밀린다, 밀린다. 복사포 퇴각, 복사포 퇴각. 다음에 니들 뭐 하고 있어? 이번엔 또 그게 없네요. 이게 자원이 들어오는 거는 뭐 그렇게 적은 자원은 또 아니지만 막 충분한 자원이 들어오거나 또 그런 건 또 아니네요. 해군 함포 사격이요? 아, 될 것 같아요.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저것들. 씨, 왜 안 쏘고 그냥 지나갔어? 씨, 미치겠네. 함부 사격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네요.
해군, 예, 굉장히 많이 세네요. 근데 해군은 그렇다 치고 제가 너무 못하는데. 좀 군대를 모아서 가야겠다. 그런데요, 한 포도. 일단 저장합시다. 이번에도 제가 뭐 저번에처럼 그 뭐예요, 지휘 잘못해가지고 징계 될까봐 좀 많이 두렵습니다. 여기 대공포가 있었구만.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사거리도 엄청 기네 얘들. 군대 일부러 모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덕분에 하나씩 배워가는 느낌이네요. 아, 지상군 일부러 좀 모이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헐, 얘들 한포유 너무 센데?
아, 전쟁이 길어지자 미국 본토에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핑계로 병역 철수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공산주의 위협을 무릅쓰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엔딩 보기 위해서 계속 싸운다. 헐, 잠깐만요. 이거 불만도 올라가지고 왠지 그 방위도 같은 거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다. 곡사포는 뭐라고 있니? 니들 제일 중요한데 지금. 지원해줘야죠. 자, 보루 박살 나나요? 네, 보루 탐락했습니다. 뭐 시간 안에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한 포가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것 같아요. 자, 점령했습니다. 1분 남았네요. 베트남전은 한국전보다 훨씬 쉽네요. 쉽게 이겼습니다. 진짜로. 아니면 제가 좀 요령이 붙어서일 수도 있고. 그냥 저거 점령하면 끝이네. 생각해보니까. 하이퐁, 끝! 진짜. 이렇게 베트남을 점령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불안해한답니다. 일단 저장해주고요. 일단 영상 좀, 영상 끊지 말까? 일단 영상 좀 끊을게요.